백하경 씨 나오겠습니다. 네, 백하경 씨. 네, 중심을 왼쪽으로. 그렇죠. 그 다음에 견갑골을 엽니다. 그러면서 중심 오른쪽으로. 견갑골 열었을 때. 네, 다시 견갑골을 이렇게 돌리면서 밑으로, 견갑골 밑으로 이쪽으로 힘을 내리면서 중심을 왼쪽으로. 그리고 이 발을, 오른발을 가져다가 뒤로 빼주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한 번 다시 왼쪽으로 손을 잡은 다음에 중심 뒤로 이동해서 백하경 씨. 저 발 부분을 뭐 이렇게,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원칙상은 이렇게 딱 세운다라는 걸 그때 말씀드렸고요. 자, 원래 이 동작에서 이쪽 축을 바짝 잡아줘야 됩니다. 이쪽 축을. 이쪽 축을 바짝 잡아주면 매우 힘든데 이 무릎은 살짝 이쪽 방향을 가고 이 고관절 안으로 들어가주고 이 라인을 바짝 잡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동작이죠.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